저희가 준비한 여주를 활용한 음식입니다. 바로! 야! 어? 뭡니까? 밥? 밥이에요? 아, 밥이에요? 야! 어? 뭡니까? 밥? 밥이에요? 아, 밥이에요? 야, 여태까지 볶음조림 쭉 말씀하시다가. 아, 밥이에요? 아, 여주. 오곡밥이요? 네, 맞습니다. 여주 오곡밥인데요. 오늘 여기에 찹쌀, 뭐, 팥, 검은콩, 수수, 조, 이렇게 다섯 가지 곡물을 함께 넣어서 밥을 지었습니다. 이 노란색 조에는 베타캐로틴 성분이, 검은콩, 붉은 팥에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해서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. 또 특히 이 수수와 조에는 혈당을 높이는 아밀라제 등의 활성도를 최대 90%까지 낮춰서 당뇨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기에 혈당을 잡아주는 여주까지 활용했으니 그야말로 당뇨 잡는 영양 덩어리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? 여주가 어떻게 들어가나요? 네, 일단 이 곡식의 경우에는 이제 잡곡은 좀 물에 불려야 돼요. 겨울철의 경우에는 찬물에 1시간 정도 불려야 되는데요. 이 팥의 경우에는 그대로 하면은 잘 불려지지가 않으니까 두 번 끓여야 되는데 팔팔 끓는 물에 한 15분 정도 해서 그물을 한번 버리고, 왜냐면 거기에 사포닌이 있어 쓴맛이 납니다. 그래서 두 번째 팔팔 끓으면은 이거는 그냥 따뜻하게 그냥 둬요.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조나 수수도 다 물에 불려놓은 이렇게 상태에서요, 이 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소금도 약간 조금 넣어서, 잡곡밥은 소금을 조금 넣으면 훨씬 감칠맛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혈당을 잡아주는 여주 분말을 10g 정도요 넣으시고요. 이 밥물을 잘 맞춰주는데요. 이때 밥물은 평소보다는 조금 적게, 그러니까 곡식이 물에 잠길 정도로만 물을 부어서 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가지. 한번 맛보세요. 네. 물 넣어서 목밥을. 아, 정말 오랜만에 이런 잡곡밥을 먹어봅니다. 와. 이거 지금 맛있어. 야, 이런 맛이 있네요. 나는 사실 여주가 사실 쌉싸름한 맛이거든요. 그러니까. 조금 쓰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 잡곡에 고소함이 있어서 그런지 괜찮은데요? 아, 진짜? 잡곡밥은 밥만 먹어도 맛있죠. 그렇죠. 반찬 안 드셔도 너무 고소하지 않아요? 아까 소금 살짝 넣으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오는 또 그 감칠맛도 있고요. 저는 맛있어서 그냥 평소에 이 밥만 먹고 싶어요. 그렇죠. 여주는 예로부터 쓴 오이라고 해서 고가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. 이 쓴맛이 나는 성분이 여주 안에 있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랑 오모르데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. 오모르데신. 카란틴이라는 성분은 사포닌의 입성인데요.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 수 있게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. 이 인슐린이 분비되는 곳이 췌장의 베타세포입니다. 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요. 오모르데신은 알칼로이드의 한 종류인데요. 식물의 잎사귀, 그리고 꽃, 열매 등에 존재합니다. 맛있다.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. 와. 아니, 저도 좋긴 한데요. 여기는 반찬은 안 줍니까? 밥만 그냥 이렇게 때웁니다. 여기 지금 여러분 식사가 아니라 밥 고유의 맛을. 아, 그렇죠. 네네. 근데 이것도 먹을 때 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, 여주도? 네, 이 생화를 드실 때는요,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. 이 씨앗에는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. 이거 이제 꼭 씨앗은 드시지 말고 이렇게 긁어내고 드시고요. 또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, 또 임산부들의 경우에는 조금 섭취를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